마크베이스 250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그 수많은 베이스 리뷰들이 사실은 이 친구로 한 리뷰였어요. 이 친구로. 네, 이게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리뷰로 사용을 해왔었던 앰프 헤드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기어타임즈 오래 보신 분들은 마크 베이스 소리에 그냥 약간 익숙해지신 거예요. 자기 의지와 약간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물론 스피커 유닛이 좀 다르고 그리고 뭐 애초에 셋업 자체를 네 뭐 마크 베이스의 소리가 많이 나게 셋업해놓지 않고 항상 중립으로 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베이스 모니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묻어나는 어쨌든 그 브랜드의 세계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어타임즈에서 마크베이스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유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마크베이스 저희가 쓰고 있던 그 모델과 거의 비슷한 모델을 비교 시연을 해보면서 진짜 사운드가 뭐 이 지금 나온 이 250 모델과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리틀 마크 2와 비슷한가 요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 콤보 앰프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기준점을 좀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틀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종에 대해서 안 나와요. 이거 500와트인데 이거 밑에는 250와트예요.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요게 리틀 마크 2는 저희가 예전 걸 찾아보려고 해도 뭐 가격 정보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근데 그때도 7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할인가가 그 기본 가격이 100만원 뭐 할인가가 70만원대 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리틀 마크 3 500와트가 할인가가 최저가가 70만원대 중후반 정도 나오네요. 기본 건속가는 100만원 넘어가고요. 이게 지금 리틀 마크 250 블랙라인 250와트 같은 경우에 44만 9천원으로 할인가가 나와 있거든요. 진짜 싸다.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우리가 뭐 500와트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250와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캐비넷이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페스티벌 공연장 아니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리틀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보면은 이게 따로 없는데 라인 아웃 조절하는 게 근데 이 250 같은 경우에 라인 아웃의 볼륨량을 조정하는 기능도 좋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갖고 다니시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라인 아웃으로 소스를 주시거나 뭐 현장에 있는 캐비넷이랑 연동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팩트한 기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헤드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땡깁니다. 네, 약간 좀 책임을 현장이나 다른 시스템에 전가하는 느낌이 살짝 있죠. 40만원대에 나는 가벼운 헤드를 가지고 다닐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럼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아, 고민이네. 네, 자, 네. 자, 스탠다드 리틀 마크 250의 특성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로 커팅에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500와트 헤드에 풀파워가 필요치 않은 플레이어들에게 부담 없고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 브랜드에서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컴팩트한 것인가? 이게 250와트에 2.6kg. 네, 아주 가지고 다니기가 좋겠죠. 그리고 외관은 기존의 이제 마크 2 모델과 노브 구성이 거의 흡사하고요. 차이가 있다면은 이쪽에 그 마스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마스터 말고 라인 아웃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노브도 있다는 거.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다 똑같은데 그라운드 리프트 프리 EQ 요게 네, 따로 이런 식으로 푸시플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 EQ, 포스트 EQ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존에 없었던 기능인 거죠. 프리 EQ는 이제 프리앰프 이전에 EQ를 먹일 것인가, 프리앰프 거친 다음에 EQ 먹일 것인가 이거를 여기서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리프트가 똑딱이었는데 역시 푸시플로 바뀌었고요. 라인 아웃 자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스피커나 뭐 와이어링이나 전원부나 거의 흡사하고 앞쪽의 노브도 똑같아요. 앞쪽 노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게인이고요. 밸런스 인풋 1로 들어가면은 이제 캐논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요 밖에서 또
밸런스 아웃으로 라인 아웃 나갔을 경우에 라인 여기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로우랑 미들 로우, 그 다음에 미들 하이, 하이에 4밴드 이퀄라이저로 아주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VAE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빈티지 라우드스피커 에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이거 올리면서 이따 사운드 체크해 볼 거고, VPF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마이크로마크에서 필터. 했었던 네, variable pre-shape 필터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리뷰할 때 이것 때문에 괜히 마크 앰프의 특성이 나올까 봐 무조건 0으로 놓고 쓰거든요.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근데 요거 오늘 적극적으로 만져보고 똑같은 세팅 값으로 딱딱 바꿔갖고 비교 시연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기본 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캐비넷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마크 베이스 캐비넷 뉴욕 151 블랙 캐비넷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비넷은 가격이 50만원대 후반. 네,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두 개 다 해서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좋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20kg예요. 20kg. 네, 그래서 이게 이게 가지고 다니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 와, 이걸 지금 지하에서 올라올 올린 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올라왔죠, 우리가. 힘들만 하죠. 좋아요? 옙.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와! 로우네. 미들로 네, 미들로 빼면은 약간 쉐이프 확 먹은 느낌 나죠. 그 다음에 미들 하이, 사실 주는 거보다는 빼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자, 하이, 하이 빼면 이런 사운드. 자, 이번에는 빈티지 라우드스피커 에뮬레이터 갑니다. 네, 많이 올리니까 먹먹해지네요. 빼면은 그냥 빈티지한 소리 없이 기본 톤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프리쉐이 필터 최대한 올리면 약간 US 사운드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스터를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마스터를 최대한 낮추고 게인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기 클립에 불 뿅뿅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스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게인을 적당량 주게 되는 이런 세팅이 더 일반적이겠죠. 네, 이게 우리가 평소에 듣던 사운드랑 뭐가 다른지 한번 바로 바꿔서 들어볼게요. 자, 지금 뭐 세팅값 거의 똑같이 맞춰놨어요, 일부러.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힘이 더 좋네요. 500W가 이 밀고 나오는 게 더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게인을 평소에 조금 낮춰놔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250과 500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더 알이 굵고 선명하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좀 맛이 있고요. 여기서도 VFP.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거 올려놓으면 너무 톤이 많이 확확 가니까 이걸 안 쓴다고 평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둘이 형제임을 확인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옮겨가 볼게요. 네, 근데 하지만 마스터 볼륨을 올리면 얼마든지 네, 크게 쓰실 수가 있다. 알맹이는 여러분들 키우기 나름입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어요. 근데 40만원대 우리가 평소에 듣던 버즈비의 기본 셋업 베이스 사운드를 모니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스택형 앰프 헤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시스템은 다른 쪽으로 전가하고 나는 40만원짜리 2.6kg짜리 앰프로 와, 이거 진짜 끝내보는 거 솔깃하네. 네, 되게 이기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잘 한번 고려해보세요. 와, 이거 진짜. 자, 오늘 이렇게 웬만한 프리앰프 사는 것보다 네, 되게 뭐 좋죠. 편하죠. 네, 리틀 마크 250 블랙라인 250W 앰프 같이 보셨고요. 449,000원에 여러분들의 베이스 연주, 특히 현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께 굉장히 손쉽고 간편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바로 그런 대안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한 번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새 네, 좀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 네. 좀 베탐도 좀 신규 유저들 좀 많이 좀 관심 네.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한테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기어타임즈 2480회 펜더 USA 아메리칸 퍼포머 재즈 베이스에서 검은색
네. 아이디 검은색님. 검은색님. 네. 이누 씨가 한 줄 평을 다 하셨네요. 재즈 베이스 말고 재즈 베이스. 재즈 베이스. 라는 네. 말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한 줄 평. 양념 치킨 맛집에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양념 치킨 맛집 프라이드 치킨. 네. 좋습니다. 네. 네. 검은색님.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그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죠? 네.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네. 그것도 이것도 다 똑같은데 뭐 하나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500을 놓고도 250 이상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올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해낼 수 있다. 결국 마크3를 리틀마크3를 살 필요 없이 44만 9천원으로 여러분들 적당한 상황을 다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진짜 괜찮네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바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40만원대라는 게 저는 일단 굉장히 큰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점수 몇 대 몇? 9.5. 네. 이건 거의 9.5. 뭐 이건 뭐 고민하시는 분이면 사야죠. 야, 갑자기 탑기 후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고민되면 사야죠.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리틀마켓 때도 괜히 이걸 디폴트로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워낙에 좋고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놓고 쓰기에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던 건데 사실 우리가 리틀마크로 250 이상의 그런 출력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는데 레코딩 할 때도 그렇고 소규모 그렇죠? 공연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거보다 가격은 낮추고 스펙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자, 리틀마크 250 블랙라인 9.5, 9.0의 아주 놀라운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크기를 키워가면서 다시 콤보로 돌아가서 네. 네, 마크의 콤보 앰프들의 무시무시한 사운드를 좀 모니터로 3시간 연속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